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이번 금리 인상기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과 관련해서 3.5%와 3.75% 가능성을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간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.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위원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.5%로 본 뒤 그 수준에서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.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서는 1, 2개월 사이 최종금리가 3.75%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외에도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작년 11월 당시 내놓은 전망치인 1.7%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.